누나 볼에 뽀뽀하기 대 100만 원 기부하기. 100만 원 기부하기. 제 돈이요? 1000만 원이더라도 1000만 원 고를 것 같은데. 어 그래? 1000만 원이면은 볼 뽀뽀 해야 되지 않아? 기부 좋은 일이. 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네요. 너무 민망했어. 너무 민망했어 진짜로. 혹시 외동이세요? 누나 있어요 누나. 누나분이랑은 사이가 어떠세요? 사이 너무 좋죠. 어렸을 때는 수다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나이 들고는 너무 좋은 사이죠. 너무 창피해. 미칠 것 같아. 사연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살 터울 언니가 있어요. 최근에 언니가 팔에 깁스를 해서 제가 대신 오른팔 노릇을 해주고 있는데 엄마인 줄 모릅니다. 이제는 진짜? 대놓고 시녀라고 부르면서 시녀라고 거예요. 네, 시녀라고. 아주 왼팔까지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 친구도 대단한데 남은 왼팔까지 부셔버리고 싶다고 팔을 다쳤는데 동생이 도와준다 그러면 난 용돈을 더 주죠. 오늘부터 친형으로 모시겠습니다. 넌 100원. 오늘은 형제 자매들이랑 또 싸움썰을 듣고 싸움썰 형제 자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속으로 내가 다 놓친다고 생각하겠지? 아 근데 호영 형님한테 다 배우신 걸로. 아니야 그 사람이랑 나는 결이 달라. 비교하지 마. 많은 분들이 우리 서플리 정말 알게 이제 좀 아시겠죠? 모르나? 왜? 오 깜짝아. 깜짝아. 오 안녕. 오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섭외한 거야? 아 그래? 그래? 휴대폰 있어. 오 감사합니다. 뭐 설문해요? 아니 저 폰팔이에요. 말이 막힘없이 나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리 와봐. 사진 찍으면 인터뷰 좀 하세요. 아, 그럼요.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남동생이요. 남동생? 네. 형제 휴대폰에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 권준호요. 가족 권준호? 네. 엄마도 가족, 엄마, 아빠도 가족, 아빠. 되게 그냥 분류해놓고 편하게 해놓은 거 아닌가? 그쵸. 딸은 뭐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해요? 사랑한다, 동생아. 네, 이런 식으로. 자취하고 있어 하고 있고. 아. SNS 같은 경우도 마팔 다 서로 하고 있고. 아, 진짜로? 형제 자매에 관한 썰을 듣고 있는데 아. 싸운 얘기에 대해서 듣고 있어. 지금은 안 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동생이 저 할머니 집에서 그 베란다에 가져가지고 누가? 본인이 동생을? 동생이 저를요. 아니 그리고 나갔어요. 아예 나갔어? 두 시간 있다가 휴대폰도 없이? 그때 엄마가 핸드폰 안 사줘가지고 그래서 어.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너무 아쉬워. 미치겠다 서사 미쳤다 지금.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10살이었고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거기서. 어. 근데 없는 거예요. 어, 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네. 아빠가 왔어요 할머니 집에 이제 왜 갇혔냐고 해가지고 혼났어요. 동생 만원 가져갔다고. 세뱃돈 만원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어. 아 결국에는 네가 제공을 했다 이래서? 그쵸 근데 제 잘못은 형이... 맞죠. 형으로서 그걸 만드는데. 어. 사랑해 준호야. 혈육 볼에 뽀뽀하기. 100만 원 기부하기. 아 자. 저는 근데 동생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100만 원도 그냥 줄 수 있고 동생한테 골드 뽀뽀할 수 있고 어. 너무 좋은 동생이어가지고. 와 이런 형 있으면 너무 든든하지 정말. 아직 한 번도 준 적은 없어. 나중에 주면 되죠. 아 그러니까 성공하려고요. 그러니까. 많이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네 알겠어요. 동생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바보에게 바보가 한 번만 불러주시면 돼요. 다들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시죠? 그럼 그 노래 내 추천할게요. 박명수 버전 아니면 아니요, 이석훈 버전. 버전. 아, 너무 고맙다. 고마워요. 인터뷰 해줬어.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안녕. 심어놓은 거 아니야? 저 정도 텐션이 있다고? 처음 봤어, 처음 봐. 이 시간에는 버스킹 하는 분들이 없나? 노래도 좀 듣고 박수 쳐주고 이러고 싶은데. 없네. 형제 자매 있다. 바나나 껍질로 맞아봤어요. 그래, 바나나 껍질로 왜 맞았어요? 아, 컴퓨터 같이 쓰는 건데 어. 계속 해가지고. 남자예요? 오빠요, 두 살. 오빠, 두 살 오빠가 바나나 껍질을 먹다가 던졌어요? 끄치라고 하면서 집어 던졌는데 얼굴에 맞아가지고. 그거 말고 더 많아요. 그래? 아니, 근데 뭐 때문에? 나가는 거, 저희 오빠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니네 오빠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너희 오빠를 우리는 모르니까 상관없지. 어? 뭐 때문에 싸웠는지가 너무 궁금해. 일단 컴퓨터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지금 너무 심한 거는 지우는 중인 것 같아. 근데 일방적으로 처벌 아니 진 거는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어. 진짜 아니 진짜 처벌이. 오빠랑 같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기 기분에 나빴던 거예요 제 말투가. 어.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았는데 나는 이제 반격하려는 순간에 대쳐 맞았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이기고 싶어하고 합기도 하고 싶어. 근데 발차기를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 다시는 안 깎쳐요. 다시는 한번 사는 이제 고신대는 거 죽어야 되니까 그냥. 진짜 엄청 싸우는구나. 근데 경상도 쪽은 원래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 네. 경상도 사람. 어? 아, 경상도 외국 분이 경상도라고 손을 드시나? 경상도. 주먹 다짐으로 싸워요? 네. 주먹 다짐해요? 네. 뜨거워지면 주먹 다짐. 그래? 지금 사이 좋아요. 그래 지금 사이 좋아. 멀리 있어서. 그래? 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오빠 볼에 뽀뽀하기 대. 아니 인상 왜 이렇게 써? 100만 원 기부하기. 좋은 곳에 100만 원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오, 알겠어, 알겠어. 노래 한번 추천 받아볼까요? 아무거나 해요? 오빠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친오빠요. 아이씨, 눈이 되게 웃겨. 보고 있으면 눈이 되게 웃겨. 장난기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어, 그래도 돼요? 상상이에요, 상상. 선우정아님 거요. 선우정아의 상상?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목이야. 혹시 목이 아프세요? 왜요? 내 목이 아픈데 왜요? 목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 아세요? 혹시 그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아, 나 소름 돋는다. 이거 압니다. 저 이제 목이 안 좋을 때 이거를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도라지 향도 나고 뭐 상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원하세요, 광고주님? 어, 너무 시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상표 봐요. 파란색이잖아. 목이 시원한 하루를 위해 황동 맑은 365 스틱. 네, 10팀 정도 더 인터뷰할 수 있겠네요. 10팀이 뭐야? 밤샐 수 있지. 무슨 말이야? 오늘 형제자매. 오빠 두 명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오빠 두 명이면 끝났어. 오빠 두 명. 아, 눈 부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어, 이렇게. 그럼 괜찮죠? 네. 괜찮아? 어. 오빠들 어때요?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욕해도 돼, 욕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궁금한데. 어떤 거요? 저장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 잠깐만, 너네 가족 맞지? 가족 많아요. 야, 이거는 거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가보자라고 할 때 쓴 멘트 아니야? 아니에요. 다시 너를 안 보겠다 멘트인데? 연예인 쪽에서 타이 좋은 남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진짜 흔한 건 저러지 않을까. 아, 네. 오빠랑 싸운 적 있어요? 너무 많죠. 뭐 때문에 싸워? 아침에 내가 먹으려고 아침을 사왔어요. 아. 근데 자고 일어나서 출근전을 먹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열받지. 엄마 이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몰라, 누가 밖에서 새벽에 아삭아삭 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야. 막내가 안 먹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쵸. 넌 좀 얄밉긴 하다 진짜로. 서로 막 손 날라가고 이러진 않죠? 아 날라가죠 당연히. 동생이 먼저 날라가 아니면 오빠가 먼저. 오빠는 기다려 주죠 그래도. 아, 저... 아 그래. 세네. 아 나도. 아 너무 세네. 형제자매 없어요? 나 누나 있어요. 그럼 뭘 몰라요? 난 누나한테 되게 잘하는데 서로. 누나가 자기 전에 야 일로 와봐. 왜? 아 왜? 누나죠.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 안 해. 나중이면 변하자니까. 알겠어요. 우리 노래 한번 추천 받아볼게요. 주옥 같다. 아. 아, 날라리 옛날에 얘기했던 거. 오케이, 알겠어. 인터뷰 좀 고맙고. 얼굴 안 가려도 이뻐. 왜 이렇게 버릇이에요? 아. 술 먹었어? 네. 그래, 술 먹었구나. 어쩐지 내가 술 냄새가 나가지고. 술 안 먹어도 괜찮은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술 먹으면 어때? 술이 뭐 시간 정해놓고 먹나? 근데 몇 시부터 술 먹었어? 저 아침 9시부터. 너 혼나야겠다, 오빠들한테. 너 오빠들한테 혼나야겠어. 저 근데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 전공해서 저 진짜 오빠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봤지? 실용음악과 전공했대잖아. 음악을 아는 친구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어. 가시기 전에 한 번만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갔어요.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어. 혹시 형제자매 있다?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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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알았어. 우린 싸운 얘기가 궁금해. 엄청 싸웠다. 그래요? 전투력 장난 아니에요. 그래 장난 아닐 것 같다 느낌. 어떻게 돼요 형제가? 어 한 살 위에 오빠 한 명 있고요. 세 살 밑에 남동생 한 명 있어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위아래 다. 위아래 다? 네. 뭐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골에서 자라서 숨바꼭질을 하면 벌판에서 숨바꼭질. 이게 워낙 큰 일이 마을 하나 하나예요.
자주 숨바꼭질 하면은 저 그 볕집 위에서 숨어 있다가 해가 졌는데도 저를 안 찾는 거예요. 우리 작당 모임에서 저 나도 간 거예요. 어. 바로 이제 피터지게 싸우고 그때는 제가 오빠보다 좀 더 크고 남동생이랑 오빠는 태권도를 다니고 저는 엄마가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충분히 다니다가 이미 승부가 된다. 네, 네, 네. 크고 나서는 안 싸웠어요? 아, 안 싸웠죠. 크고 나서는 서로 잘 안 놀았어요. 아, 왜 둘만 놀아? 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얘기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전화 안 될까요? 혹시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첫째랑 막내? 이제 동생은 이제 막둥이? 막둥이? 네. 이제 저도 이제 크다 보니까 눈에 좀 사랑스럽고 그럼. 사회생활이 힘든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건 그럼. 그래도 막둥이. 그리고 가족. 가족. 네. 나이 점점 들면서 더 느끼죠? 맞아요. 그리고 걔도 좀 더 어른스러운 말을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럼. 누나 챙긴다고? 네네네. 오빠는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오빠는 사실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어. 안 울 거예요. 그랬어. 네.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저장 그래도 해놓긴 하잖아요. 번호가 바뀌. 아, 없앴어. 네. 근데 달력에 뭐 저장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알겠어. 오케이 그럼 우리 노래 한번 추천 받아볼까요? 막둥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막둥이? 저 약간 우리들의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인연이나 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일깨워주는 노래? 네네. 그래, 우리 이런 노래가 아직 썰풀리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우리가 사실 막 재밌고 웃고 떠드는 프로인 줄 아는데 사실 저희 철학 채널이거든요. 아, 진짜로 철학 채널. 아, 진짜로 교양 있는. 그랬나? 진짜로. 알겠어. 고맙습니다. 인터뷰해서 너무 고마워요. 안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알아, 야, 야, 야! 야, 가! 말도 안 했는데, 씨. 일로 오세요. 누나? 예. 누나 있어요? 둘이 어떤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 모르는 사이. 몰랐어요, 씨. 모르는 사이인데, 둘이 이렇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같이 할까? 어, 같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 근데 둘이 어떻게 같이 썼지? 난 누가 봐도 둘이 완전 절친처럼 있어가지고. 아, 이분이 뒤에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겠다. 어, 진짜? 어, 너무 웃긴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22요. 22. 네, 26이에요. 26.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돼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석훈 씨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13살 차이인데. 13살 그래. 차이? 13살 차이의 누나는 어떤 느낌일까? 오케이. 3살 누나 있습니다. 3살 누나? 네. 와, 둘 다 누나 누나 있네. 그럼 어때요? 옆에서 봤을 땐 13살 차이나는 누나다. 말만 잘 들으면 떨어질 게 많지 않을까? 어때요? 그래요? 그냥 내 누나, 내 누나 하고 부신거리고 있어요. 존댓말 써요? 네. 아, 존댓말 써요? 누나한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 그래? 성적이 안 되겠지. 누나 있으면 좋은 점 뭐 있어요? 밥 잘 사줘요. 밥 잘 사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의지가 된다 할까? 아, 네. 누나 자체로 그냥 의지가 되지. 네. 밥 잘 사주고요. 야, 누나가 무슨 너네 밥 사주는 사람들이냐? 고민 상담? 어떤 고민 상담? 여자? 아니면 뭐 진로? 여사친? 이런 느낌?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할 때. 오, 그런 것도 물어봐? 좀 잘 알아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누나 볼에 뽀뽀하기 대 100만 원 기부하기. 둘 중에 뭐가 나아요? 100만 원 기부하기. 제 돈이요? 1000만 원이더라도 1000만 원 고를 것 같은데. 어, 그래? 1000만 원이면 볼 뽀뽀 해야 되지 않아? 기부 좋은 일이. 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그래, 그래. 자, 좋은 얘기 여기까지 하고 싸운 얘기. 싸운 얘기. 어렸을 때 13살 차이 나니까 마트에 누나가 막 끌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 너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아줌마, 아줌마 이러셔가지고 너 데리고 나가 싫다고 이러고 삐져가지고 누나 전공책을 악서해버려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 그랬더니 화장실 옷장에 가둬놓고 저녁까지 안 열어주고. 누나들이 한 번 열받으면 화 끝나니까. 뭐 있어요? 가장 심하게 싸운 거 누나랑? 이제 어제 싸웠거든요. 어제 왜, 왜 못 때려? 아, 둘이 같이 살아요 지금. 어. 같이 살고 있는데 배가 고프대요. 저는 배가 안 고파요. 벌써 웃겨. 나중에 먹을 게 했는데 갑자기 그거 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같이 안 먹는 거. 자기가 같이 안 먹는다고? 그냥 막상 시키면 먹을 거면서 왜 넌 안 먹으려고 하냐. 계속 시켜요. 시키는데 남아요. 남으면 제가 먹어야 돼요. 거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말이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때. 그냥 내가 봤을 때 서로 이런 작은 감정들이 쌓였나 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터졌구나. 먹는 것 때문에 자주 싸워요. 아, 진짜? 네. 우리 노래 한번 추천 받아볼게요. 누나 하면 생각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 꺼져줄게 잘 살아. 노래 추천? 봄이 좋냐? 봄이 좋냐? 왜 왜? 결혼해 잘 살아서. 잘 살아서? 아무튼 인터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둘 다. 둘이 어떻게 술이라도 한 잔해. 둘이 되게 잘 어울려. 친구 하나 만들고 형이잖아. 사주시나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오늘 사연들이 아주 스펙타클했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누나랑 사이가 좋은 거였어요. 주먹 다짐까지 할 줄은. 제일 기억에 남는 썰은 뭐였어요? 바나나 껍질이랑 개쳐발렸다는 그 맨 남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오늘 플리 제목 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자식만 아니면 되게 난폭해지셨네. 댓글로 여러분들 형제 자매와 싸운 썰 그리고 노래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동이신 분들은 나 이런 얘기 들었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안녕! 네, 알겠습니다.